얘한테 좋아요, 저 스마트폰이니까. 네, 여기는 종로 IT TV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귀하신 분이 방문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잘 아시죠? 여기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명함에는. 서울국제기술. 한국기술도 아니고 서울국제기술의 최돈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다는, 우선 본인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10년 동안 그 페북119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그 소셜 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페이스북의 해결사, 현장 해결사. 아. 현장 해결사. 아, 바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군요. 아, 이분 옆에는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저 동대문 아지TV 그쪽에서. 아, 동대문이 아닌데 종로 아지TV. 종로 아지TV 방송에서. 너무 사람이 뿌렸구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전기선이라고 합니다. 예, 전기선 예. 선생님. 예, 두 분이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최 회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그 한약재 네. 그쪽에 경동 한약재 그쪽에서 아 지금 경동시장 갔다 오신데? 네, 갔다 온 데서 저 쇼핑몰 의뢰가 왔는데 쇼핑몰 구축도 우리 이제 지금 그 최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데가 강남 쪽에 본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와우인 코리아라고 그 쇼핑몰 구축뿐만 아니고 네. 그 외에 소셜로 토탈로 해서 다 연동시켜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최 대표님한테 얘기를 문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거를 그 제가 팔아드리고 수수료 받는 사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물건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그 이윤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이 온라인에서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네. 주문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배달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 그 자사몰 네. 예. 네 소비자가 직접 주문을 하게 해줍니다. 아 소비자가 계약 글로 계약 단계는 네. 소비자와 쇼핑몰 사업자의 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사업자하고 소비자하고 이제 바로 예. 연결해서 하고 그 프로테인을 그 받는 건가요? 예, 소개로 봤습니다. 복도빵처럼. 아, 복도빵처럼. 예. 근데, 요즘 추세가, 이 생산자가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도 보면, 몇 년 전부터 아마존의 최대 경쟁자는 생산자다. 네. 예. 우리나라도 CJ가 쿠팡에서 물건을 뺐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생산자, 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하는 업체하고 쇼핑몰을 만들어서 소비자하고 직거래함으로써 나스닥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니콘 기업들이 생산자가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대기업들이 자꾸 손을 대고 있죠. 아 그런데 우리나라도 생산자들이 쇼핑몰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서 네. 저는 그 소셜 미디어 방송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네.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하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저께는 어떤 방송을 주로? 어제 해승 수산이라고 이 멸치 잡이 고등어 잡이 선단을 가지고 있는 그 수산업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데요. 그 지관에서 이 잡은
생고등어를 택배로 보내줍니다. 아. 근데 항상 물량이 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기회가 돼서 그 쇼핑몰에 생고등어를 소개를 했는데 방송 중에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쪽 그 에이전트, 쇼핑몰의 에이전트 준비가 좀 덜 됐는데도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예. 야, 축하드립니다. 어, 그거 말고도 뭐, 저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그 DMZ까지 직접. 아, 예,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 DMZ에? 예. 자세히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DMZ의 그, 통일촌이라고 그 예전에 네. 우리가 식량 작업을 위해서 네. 그 DMZ 안에 있는 평야를 그 논으로 개발을 해서 아. 쌀 증산을 할 목적으로 이제 만든 그 민통선 안에 아, 마을이 그 있는데 휴전선 안쪽에 민통선 안쪽이네요. 예, 그래서 그쪽에 그 농민들이 만든 그 생산자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서 뭐 쇼핑몰을 정말 콩 뽑듯이 거기 장단콩이 유명한데 콩 뽑듯이 만들어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지난 목요일 낮에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DMZ는 한마디로 청정 지역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 주민등록이나 그런 신분증을 몇 개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쪽에서 안내자가 나와서 안내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 품목들이 어떤 종류가 많을까요? 그쪽에는 장단콩이 그건 원래 유명하죠. 예. 예, 장단콩이 유명해서 예. 그 콩으로 만든 뭐 이 꿀 고추장, 아. 뭐 된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꿀 네. 이 벌꿀이 거기는 뭐 상당히 좋다고. 아 그럼 그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벌이하고 벌이 벌이하고 뭐. 그렇겠군요. 네. 아 그럼 아주 네. 이북 꿀맛까지 볼 수 있는 거기서 그 이북 꿀에 네. 꽃 이런 거 다 벌들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좋네요. 그 우리가 그 DMZ를 활용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도 좀 이렇게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이렇게 판매가 돼서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럴 만한 수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예, 거기 그 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네. 그분들도 그 역시 그 많이 팔기를 기대하는데 아. 그 거기 농산물이 좀 비쌉니다. 아, 시중에 네. 똑같은 양이라면 아 무공해잖아요, 무공해. 예, 거기 청정지역으로 예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그 없어서 못 파는데 예를 들면 그 양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계. 예. 양계장 가서 제가 다 계란을 못 먹었습니다. 어허. 그 정도는... 없어서 못.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주문하면 한 달 있다가 와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제가 이거 택배 어디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택배를 왜 보냅니까? 이러는 거예요. 택배를 안 보내세요? 그러니까 안 보냅니다. 그럼 이 계란, 이 많은 계란을 생산할 닭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그 팝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차 타고 들어와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 직접? 예.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거기 갔는데, 거기서 못 먹고, 조합에 오니까 한 판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조합의 조합장, 이사장이 그럴 줄 알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한 판 구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날계란을 하나 먹어봤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로 그냥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DMZ 안에 그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걸 저희들이 소개하는 거죠. 아, 지금 제가 조금 온라인 쇼핑몰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이렇게 네. 보시죠. 이렇게 해서 DMZ 네. localfood.com.com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것을 소비자한테 소개시키고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이 생산자 쇼핑몰은 마케팅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생산자 쇼핑몰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는 모르고 있어서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제가 해주고 복도방처럼 제가 수수료 받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DMZ. 로컬푸드닷컴이네요. 네. 네. 근데 저 아저씨, 네. 지금 전 쇼핑몰을 소개하고 싶지 않고 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아까는 그걸 물어본다고 해놓고 지금 자꾸 이걸 갖다가 들어미려면 달려가기.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팔아봐야 돈 안 들어와. 쇼핑몰을 걸어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저 우리 뭐 주 선생님도 그 자기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어, 예. 고유 번호가 있는 쇼핑몰을 걸고 유튜브 갖다가 소개하고 뭐 저 페이스북 영상 소개할 때 자기 고유 번호 136번이거든요. 예. 136번을 알리고 그걸 클릭하면 쇼핑몰에 가면 자기한테 돈이 생기는데 그걸 안 해. 예.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쓸 줄 알아야 회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을 안 배우고 속이 터진다. 써서 뭐 줘야지 되는데. 아, 그분이 학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주선생, 미안합니다. 우리 지금 주선생 안주 삼아서 우리 오늘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아니, 오셔야지. 대우 왔는데 안 오시면 대우 안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최도닉 회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앞으로,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그, 우리 쇼핑, 그 관계된 인터넷 판매, 또, 그런 게 어떤 정도로 지금 돌아갈까요? 저는,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우리나라 생산자 쇼핑몰을 소개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생산자 수출 쇼핑몰을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생산자 쇼핑몰에 와서 직접 돈을 내고 택배비 내고 선주문을 하고 생산자가 직접 전 세계에 그 택배를 보내는 예, 제가 테스트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 일을 확대시키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국내용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전부 다 쇼핑몰 가능한 시스템이죠. 지금 있는 시스템이. 쇼핑몰이 수출을 예. 한게 만들어져 있으면 예. 제가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그 쇼핑을 알려줍니다. 아, 네. 그렇게 되는군요. 예. 페이스북 국제적으로 뭐, 다 이제 모든 걸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구출을 끝내는 누가 빨리 좀 이 컨셉을 이해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외국 기업에서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전 세계에 예, 우리나라 생산자 쇼핑몰을 소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산자 쇼핑몰에 직접 와서 주문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 가능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만드는 중에 있나 보죠? 이미 테스트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최 대표님한테 지금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에이전트 개념을 잘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쉽습니다. 예,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대리점 있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쇼핑몰 있으면 삼성전자 쇼핑몰 대리점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성전자 쇼핑몰에 대리점. 네, 대리점 있고. 아니 삼성전자의 오프라인 대리점은 있어. 삼성전자 쇼핑몰에 대리점은 있냐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리점. 아,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리점 없습니다. 아, 그건 없죠. 예. 예. 그럼 쿠팡이라는 쇼핑몰에 쇼핑몰 대리점은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아, 거기 있어요? 예,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아, 쿠팡 파트너스. 파트너스라고 하나요, 그거? 쿠팡은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럼 아마존에 대리점이 있습니까? 글쎄.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어플리에이트라는 어려운 제휴마켓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요즘은 아마존의 인플루언서가 말을 씁니다. 아. 있습니다. 전 세계 9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돈을 벌라 그러면 네. 상품이 있어서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내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쇼핑몰 사업자가 되거나 네. 그 길만이 돈 버는 길이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구출하기도 그런데
관리하기도 그런데 쇼핑몰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온라인 대리점을 모집해서 온라인 대리점이 자기 아마존에 와서 사거나 또는 쿠팡에 와서 사게 해주면 수수료 줍니다. 아, 그 예, 수수료. 쿠팡은 뭐 몇 프로 주고요. 예. 예, 아마존은 5%에서 10% 줍니다. 아. 품목에 따라서. 예, 저도 생산자 쇼핑몰 여러 개를 대리점을 하면 생산자도 좋고 예,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혹시 여태까지 지금 지금 다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동안 한 거에 대한 수입이 어떻게 되실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적자입니다. 적. 그동안 4, 5년 동안 투자했거든요. 아, 투자를.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원래 저, 머리가 까맸는데 이렇게 허해졌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까맸겠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군요. 예, 이게 화장품 30년 영업하신 분이 예. 화장품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뭐 제가 그 화장품 쇼핑몰 페이스북 마케팅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랬으니까 당신 선수라며 이걸 컴퓨터로 자동으로 누가 얼마치 팔았는지 그 해달라. 네. 그럼 막걸리 사준다 그래서 제가 막걸리에 제가 막걸리 시켜 드시고 첫 회 실패했습니다. 아. 네, 첫 회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복잡하게 네. 요구 조건을 해서 이게 에이전트가 내 돈이 얼마 들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해를 못해. 아. 야 이거 아니다. 1년 만에 들러왔고 이제 제가 심플하게 간단하게 쇼핑몰 대리점 소비자 끝. 아 아주 간편하네요. 아, 예. 그러면 제가 그 궁금한 것이 또 질문 책복이 있는데 예, 예. 내가 그 쇼핑몰 구축은 아직 안 돼 있고. 예.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 개념을 팔고 싶을 때, 예. 이제 물론 쇼핑몰이 있고, 그게 해도 되겠지만, 예. 에이전트로 해서 하는,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쇼핑몰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네. 시스템 또 플랫폼은 와우 놀랍죠? 어. 예, 인 한국에 코리아 한국에 있는 놀라운 아, 와우 인 와우, 코리아 예. 인 코리아 그래서 와우 인 코리아를 뭐 구글이든 다음이든 네이버에 치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어. 예,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질문하는 수 있는 창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인 코리아.com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의 애플, 쇼 애플은 서비스입니다. 아. 쇼핑몰 하고 싶은 분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요. 예, 쇼핑몰 대리점 하고 싶은 분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요. 예, 소비자는 저희가 에이전트들이 이제 어떤 것이 어떻게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올해 무슨 대박을 그렇게 꿈꾼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 이게 올해가 거둬들이는 날짜예요? 2022년 아닙니까? 네. 2022. 예. 대박이죠. 아, 그래요? 올해 대박.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종로 아치트를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위대합니다. 예. 끝으로, 지금 새로운 물건이나 또는 어떤 제품을 갖고 있을 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예. 쇼핑몰 직접 만드시는 것이 이란. 예. 이미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부탁하는 게 이안. 네. 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네. 와우 인 코리아 검색하면 코리아. 바로 홈페이지에서 이름 넣고 네. 이메일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문의사항 넣으면 제가 직접 바로 연락해요. 아 바로 해결이 됩니까? 예. 에이전트 신청 그 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쇼핑몰 하고 싶은 분도 뭐든
소비자도 에이전트 하고 싶은 분도 뭐든 누구든 온라인 쇼핑몰로 돈 벌고 싶은 분은 문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쳐주겠다 이러죠. 예. 무료입니까 거기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무료고. 아 그럼 뭐 그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에이전트를 하고 싶어도 무료로 제가 해드리고 쇼핑몰 사업자 하고 싶어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아니 그럼 돈을 이번에 많이 대박 번다 그러는데 다 무료로 하면 뭘 봅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돈을 안 받아도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면 저한테 수수료 들어오니까. 아 수수료가. 네. 그분들이 그렇게 그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는 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럼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손해가 아니겠네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해서 본업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길을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와우 인 코리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우 인 코리아 최도닉 대표님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종로아저씨 TV에 대해서 축하하는 한마디를 좀 해주십시오. 격려창 올리도록. 종로아저씨 TV 대박! 대박!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종로아저씨 TV 이호영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